송아 송생과학입니다. 오늘 눈에 관련된 마지막 시간 근시와 원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우리가 안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안경을 쓸 때 어떤 안경을 써야 되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교과서에서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 이런 게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꼭 좋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공부해보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근시는요, 가까운 것이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먼 곳은 잘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볼 때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근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초중고등학생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환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망막에 상이 잘 맺혀 있죠. 그런데 근시암 같은 경우는요, 상이 망막 앞에 맺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상이 망막에 제대로 맺히지 않으면 당연히 흐릿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가까이 있는 물체는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물체는 좀 잘 안 보이고 있죠. 이런 게 바로 그 근시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물체를 의도적으로 봐도 계속 뿌옇게 보인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상이 망막 앞에 맺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교정을 할 때는 바로 오멍 렌즈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앞에 맺혀 있죠? 근데 이걸 딱 올리게 되면은 상이 망막에 정확히 맺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멍 렌즈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멀원의 볼시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못 본다라는 겁니다. 보통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런 질환에 많이 걸려 있고요. 노안인 경우 특히 가까이 있는 책을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막 책을 보신다든지 그런 경우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암 같은 경우는 상이 정확히 맺혀 있지만 원시암 같은 경우는 망막 뒤에 상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간 가까운 책을 볼 때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까운 물체가 잘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물체가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물체를 의도적으로 쳐다봐도 이렇게 뿌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답답하겠죠? 왜냐면은 상이 망막 뒤에 맺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이 망막이 정확히 맺히게끔 교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볼록 렌즈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이 뒤쪽에 맺혀져 있죠? 그러면은 이 볼록 렌즈를 올리면은 상이 망막에 정확히 맺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시 시력은요, 시력 교정을 오목 렌즈를 합니다. 따라서 원래의 눈의 크기보다 눈의 크기가 작게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원시 시력 교정은요, 볼록 렌즈로 하기 때문에 원래 눈의 크기보다 눈의 크기가 크게 보입니다. 요즘은 최적화 안경 렌즈가 잘 제작되기 때문에 얼굴형에 크게 변화를 주지 않는 렌즈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시 안경 같은 게 이런 겁니다. 그 아이브의 안유진 님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눈이 상당히 작아진 걸 볼 수 있죠. 얼굴 테두리가 바깥쪽 테두리보다 안쪽에 있으면은 아, 이건 오목 렌즈구나. 아, 그래서 근시 안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지금 소녀시대 태연하고 강혜원 님을 지금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얼굴 테두리보다 더 바깥쪽으로 나오고 있고 눈의 크기가 더 커지면은 아, 볼록 렌즈를 사용했구나, 원시 안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씨가 여러 겹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이게 난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막에 여러 군데에 맺히면서 여러 겹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초점 렌즈 같은 걸 좀 사용해서 초점이 맞도록 해서 그 안경 시력을 교정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는 청각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평형감각하고도 관련이 있다는데 같이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